17년 9월 36번. Psychologist Denver and Earl suggested that the motivation for exploration had its roots in a curiosity drive. 예. 그래서 뭐 심리학자인 덴버와 얼리 suggested 뭐 주장했었다는 얘기죠. 데디아를. 그래서 탐구의 동기는 had its roots 뭘 갖고 있다. 뿌리를 두고 있다. 탐구를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것의 뿌리는 뭐에 있다? Curiosity drive. 어떤 호기심 욕구에 있다. 호기심이 있어야지, 아, 한번 exploration 해보고 싶어, 탐구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day. 이게 있죠. 여기 뭐, two psychologists의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게 좋겠죠. They suggested that curiosity is stimulated by novelty and argued. 뭐, they suggested, they argued that. Okay. Novel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그래서 그 psychologist들이 주장했는데, curiosity는 뭐 받는다? 자극을 받는다. 뭐에 의해서 자극 받는다? 어떤 novelty, 새로움에 의해서. 새로우면, 그러니까 novelty가 있으면 새로움이니까, 새로움에 대해서 뭐가 생기고, curiosity가 생긴단 말이죠. 새로움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장했다. 뭐, suggested랑 같은 얘기죠. Novelty, 새로움은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보는 사람 눈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보는 사람마다 새로움이란 다른 거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어, 이거 새롭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새롭네라고 하는 새롭네라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속에 큐리오시티가 생기게 되고, 그 큐리오시티를 통해서 익스플로레이션, 뭔가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이런 행동을 할 거란 얘기죠. 오케이, could have pp 뭐뭐뭐 과거에 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We could have seen something many times before, but as the result of having new skills or competence를 꼭 알아야죠. We discover new or different aspects of that object. 오케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봤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을 여러 번 전에 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뭐 기술하고 비슷한 거죠. 능력, 뭐 이런 뜻이죠. 능력. 새로운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결과로서, 뭔가 새로운 기술을 기존에는 없던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we discover new or different aspects of that object. 똑같은 어떤 물건에 또 새롭거나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A라는 물건을 계속 봤어. 근데 뭐 C라는 지식을 얻고 나서 다시 봤더니 여기에 새로운 면이 보인단 말이죠. 그 전에 계속 봤던 게. 아, 전에는 몰랐는데 이러한 뭔가에 대해서 알고 났더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석사라는 절에 여러 번 놀러 가봤는데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그 고려 말의 어떤 건축 양식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됐을 때뭐 배흘림 비둥의 어떤 이런 엔타시스 양식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부석사에 있는 절이 다르게 보인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가 생기게 되고 어떤 뭐를 보게 되고 이 속에 들어있던 novelty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curiosity가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 curiosity를 통해서 exploration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탐구를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다음 여기로 가는 거죠.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어떤 뭐 as the result of having new skills of competence, they discover new or different aspects of that thing. 그것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이어지겠죠. For understanding, 뭐 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뭔가 새로운 new competence가 생기고 나서 새로운 novelty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답니다. 왜죠? 왜? 의문사. Why people will often return to explore things that they explored before or do things they have done before.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고, 왜 사람들이 자주 되돌아가는가, 다시 되돌아가서 뭐 하는가, 탐구하기 위해서, things를 explore 하기 위해서 왜 다시 되돌아가는가, things인데 그들이 전에 explore를 했거나 또는 했던 일이죠. They or do things they had done before. 그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하는가. 여기에는 요게 to explore or to do things 이렇게 병렬 구조죠. or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왜 사람들이 return하게 되는가 또는 왜 사람들이 do things they have done before. 여기 or는 뭐 to explore가 그 가는 게 아니고. 아, 가는 게 맞네요. 그렇죠. 되돌아간다, 뭐 하기 위해, explore를 하기 위해서 또는 do things they have done before. 그들이 전에 한적 있는 일들을 다시 하기 위해서 자주 되돌아가는가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컴피턴스를 얻고 새로운 노빌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야. 아, 그래, 새로운 에스펙트를 얘들이 발견해서 다시 한번더 explore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더, do things they have done before. 그들이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In our daily lives,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we might decide to listen to a piece of music. 우리가 어떤 음악을 다시 듣기로 결정할 수가 있답니다. That we have listened to many times.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던 a piece of music을 listen 하기로 decide를 내릴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네요. 비로 가는 게 By returning to that music with a new or fresh perspective. 그래서 이건 지시사죠. 그 음악으로 되돌아감으로써 뭐를 가지고서 new or fresh perspective. 아까 나왔던 뭐 new skill, new competence 대신에 new perspective 나온 거죠. fresh perspective. 새롭고 신선한 어떤 퍼스펙티브 하면 어떤 뭐 관점이죠, 관점. 새로운 스킬이나 컴피턴스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퍼스펙티브가 생기겠죠. new or fresh 퍼스펙티브를 갖추고서 댄 뮤직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또 얘기한다. 아마도 결과죠, 결과. listening to other music 다른 음악을 들은 것의 결과로 되돌아간단 말이죠. 다른 음악을 들어본 것의 결과로 되돌아감으로써 We find something new and interesting. 우리는 새롭고 흥미로운 뭔가를 한번더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One reason that people can play a card game such as bridge over and over is One reason is cause that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have played the game will be different in some way.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브릿지와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데디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횟수, 뭐 how many, 뭐 however many times 좀 어색하니까 no matter how many times겠죠. 얼마나 여러 번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플레이한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노메라죠 관계없이 The game will be different in some way. 그렇죠. 어떤 면에서 그 게임이 항상 할 때마다 different 할 거기 때문에 할 때마다 다르니까 할 때마다 뭔가 different 하니까 그 속에 뭐가 novelty가 보이고 이걸 통해서 큐리오시티가 생기게 되고 이 큐리오시티를 통해서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탐구를 할수 있다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심리학자 이두 사람이 뭐 뭐를 위한 뭐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한 모티베이션 어떤 동기는 어디에 뿌리가 있다? Curiosity drive. 드라이브의 다양한 의미 잘 알아둬야 되겠죠. 또 호기심 욕구에 있는데 주장하기를 Curiosity is stimulated by novelty. 그렇죠. 호기심은 어떤 새로움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argued that novel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누구의 뭐 보는 사람들의 눈마다 novelty는 다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 속에 있는 새로움과 흥미로운 점, 신기한 점, 재미있는 점을 알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컴피턴스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감상하고 제대로 어떤 느낄 수 있는 컴피턴스,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as a result of having new skills or competence, 새로운 뭔가 knowledge라고 보면 되겠죠. As a result of having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갖춤으로써 we discover new or different aspect of that object. 그 동일한 물체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this is ver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이것은 이해하는데, 이러한 점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그들이 전에 해본 적이 있는 걸 계속 반복하는데 또 하게 되는 걸까를, 아, 이래서 그렇고, 할 때마다 novelty를 발견하게 되는 거구나. In our daily lives,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자면, we might decide to listen to a piece of music that we have listened to many times. 여러 번 들어본 음악이 다시 한번더 듣기로 할 수가 있는데, perhaps as the result of listening to other music, 다른 음악을 들은 결과, 뭐 바로크 시대의 어떤 거장의 음악을 내가 그전에 많이 들었는데, 또 다른 뭐 바로크 시대의 다른 음악가의 음악을 다시 들었더니, 이러한 게 비슷한 점이 있고, 이런 점이 다른 점인데, 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그 뭔가를 알면서 보는 만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는 만큼 보이고 좀 보이고 그다음에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예, 그 유명한 그 유홍준 교수가 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게 된다. 뭔가를 알아야지 새로움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그런 것들 전체적인 내용이었고요. 뭐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오케이.